자, 요번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를 덜 풀어서, 이벳을 보지 않아서, 인강을 듣지 않아서, 모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또 문학작품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고, 단순히 EBS 문제를 풀고 있을 것이고, 단순히 뜻풀이해 주는 강의들을 들을 겁니다. 자, 이제 분명히 2년 전부터 수능 국어는 시간 내에 대부분이 못 푸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지문도 길어졌죠. 비문학 영역에만 나오던 독서 비문학 지문이 이제는 문학에도 나오고 화법 작문에도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3월 이후부터 여러분이 수능 날까지 해야 될 일은 단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글읽기 능력인 독해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아무리 많은 작품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자료집을 읽어도 여러분은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국어는 절대 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급 81로 푹 떨었죠. 역대 최저죠. 2등급 70점대, 3등급 60점대입니다. 이제 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뭐가 없는 한, 독해력 향상이 없는 한.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9등급일지라도 독해력을 키운다면 여러분이 곧 1등급이 될 것이고, 1, 2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독해력을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바로 수능 날 4, 5등급으로 추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보다 수능은 더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국어 공부는 이제 독해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럼 오늘은 그 독해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독해력을 높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으로 화법, 작문 다 독해력입니다. 자, 지문이 주어지죠? 대화로 된 지문, 연설문으로 된 지문입니다. 이거를 화법 작문에 생각하지 말고, 자, 일반 독서 영역보다 좀더 쉽고 짧은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문학 보세요. 문학은 비문학 지문과 결합되어 나오거나 독이라는 비문학의 한 단락이 주어집니다. 그럼 문학의 기본은 무조건 비문학이 주어지거나 보기가 주어지면 그것 중에 먼저 보기든 비문학이든 먼저 정확히 읽어내고 그걸 토대로 선택지까지 읽어내면 그 시의 그 소설의 핵심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기가 주어지고 비문학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독해해내는 능력이 문학을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역시 독해력이 중요하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독서, 매일매일 독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독해를 할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데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작을 비문학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읽으려고 연습하십시오. 저녁에 잘때 다시 한번 또그 지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논리 구조를 놓친 것이 없는가를 보십시오. 자, 매일매일 독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많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정확하게 하나를 뭐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독해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독해가 바로 논리 독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라. 아침에 하고 같은 지문을 저녁에도 하라. 따로 국어 시간이 배정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국어 논리 비문학 지문 읽기를 아침부터 하면 이 논리를 가지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어 다 적용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글로 돼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국어 공부에 있으니는 매일매일 독서를 하는 거라 독해를 하는 거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오늘 이 독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 비문학 지문들은 7개, 6개 된 단락이죠.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읽으려면 이제 뜻풀이,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글쓰기 논리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글쓰기 논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의 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을 봤을 때 벌써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한 지문을 놓고 한 지문에서 첫 단락에서 읽은 다음에 첫 단락을 통해서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걸 추론해보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한 것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추측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역으로 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아 그래서 서론이 이렇게 말했구나 라는 걸 맞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론으로 본론을 잡는 연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단락에서는 첫 문장이 나머지 뒷받침 문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첫 문장으로 나머지 문장을 역시 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문제풀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요 글쓰기, 바로 글쓰기라는 것에 글쓰기라는 게 중요하고 이 글쓰기 논리로 비문학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락만 봐도 선별적으로 추론도 하면서 동시에 아 선별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 서론해 봤더니 서론에서 이런 범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론에서 잡은 기준 그 기준에 맞는 단어나 문장 중심으로 요 단어나 문장이 바로 선택지에 나오는 것이고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할 때만이 여러분은 국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국어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이후 여러분 점수 받았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가 오를 겁니다. 자, 저는 살짝 제 소개를 한다면 저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철학책을 7권을 썼고 이제 8권째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저는 글쓰기 논리로 여러분들 빠르게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 국어 공부의 키는 내가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